1월 초부터 일본 홋카이도에서 호쿠리쿠의 눈보라와 강한 눈이 내려서 고속도로의 통행 금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형의 기아 배치가 계속되는 1월 초에 일본 혼슈 중부는 반나절에 30cm 이상의 적설량과 상공 5000m 부근에서 마이너스 45도 이하의 매우 강한 한기가 홋카이도의 상공으로 흘러들어서 북일본을 중심으로 겨울형의 기압 배치가 강해지면서 눈구름으로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인명피해는 14명이 숨지고 약 9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혹설지대로 알려진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의 히지오리 온천은 적설량이 무려 2m를 넘었습니다. 히지오리 온천의 적설량은 무려 246cm로 올해 전국 1위입니다. 니가타현에서도 폭설이 계속됐습니다. 유자와 마을의 적설량은 140cm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열도 중앙부에 위치한 니가타현은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무대입니다. 니가타현 주민은 TV 인터뷰에서 차로 왔던 길을 바로 되돌아가는데 앞서 지나갔던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도 12시간 동안 관측 사상 최대인 64cm의 눈이 내렸으며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눈이 쌓일수록 늘어만 가는 제설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한국 역시 폭설과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씨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한강이 결빙됐었으며 영하 10도씨 밑으로 떨어진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서울의 겨울은 영하 10도씨를 밑도는 날이 평균 6일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12일로 늘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지만 한반도의 겨울, 특히 12월은 더 추워졌습니다. 이제 지구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의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등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추위와 폭설의 이유는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한 결과 혹한과 폭설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적도 동태평양 부근의 라니냐가 지목됩니다. 올해 라니냐는 3년 연속 일어난 트리플 딥 라니냐로 사상 처음입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